안기면했다 말라가 아니면 이제 포토그루트맨이 포토 한 개 때문에 거의 50만 원을 잃어버렸는지 제가 했던 잘못 맞잖아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빌란다님입니다. 이 피디어에서 저희 결혼식 때는 저는 어떻게 오타 한 개 때문에 거의 50만 원을 잃어버렸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결혼식 준비하면서 준비할 거 되게 많잖아요. 초대를 보내면서 막 왔으면 좋겠다 행복한 마음도 있지만 반 미안한 마음도 있더라고요. 왜냐면 이 초대장을 보내면 어쨌든 이 사람은 자기 시간도 내야 되고, 근데 그것만 아니라 축의금도 준비하는 것도 예의고 막 이래서 어떻게 하면 저희 하객분들 위해 좀 더 편한, 좀 더 즐거운 하루를 만들 수 있는지 많이 고민했거든요. 다들 아시죠? 이런 사진? 4개 나오는 사진 되게 많이 찍잖아요. 그래서 이런 사진 기계를 결혼식 위해 대여할 수 있거든요. 저는 탐따 포토박스를 믿고 같이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친구들한테도 전 얘기했어요. 아, 일찍 좀 와서 사진도 찍어라, 되게 좋을 거야,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이제 당일에 신부 대기실에 들어가는데 친구가 와서 어, 로따 그 포토박스 그 없는데? 맞다, 그거 왜 안 왔지? 어이없고 당황스럽고 막 화가 나기도 했어요. 아, 너무 긴장해서 눈물 날 것 같고. 아, 잠도 못 잤고. 지금으로 간키메르타 말라가 아니면 이제 포토 그루트맨이 연락했는데, 저희 결혼식 원래 5시 반이었는데 거기서 나왔던 답변은 신부님 7시 반 아니에요? 첫 메시지 보니까 아, 저는 잘못 보냈어요. 왜냐면 핀란드는 5시 아니라 7로 쓰잖아요. 막 정신이 없어서 그런 건지 제가 진짜 7시 반이라고 썼어요. 그 일을 없이. 근데 사실 어쨌든 제가 했던 잘못 맞잖아요. 저는 더 잘 봤었어야 되고, 뭐 이제 어쨌든 신부 대기실에도 이미 있고 돈을 잃었던 생각은 나중에 하는 걸로 했는데, 갑자기 누가 들어오더라고요. 진짜 한 15분 후에 누가 막 딸려가시고, 아 죄송합니다, 지금 바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은 진짜 더운 여름에도 땀 흘리면서 또 뛰어왔어요. 저 진짜 너무 감동을 받았던 것도 있고, 그러면서 미안하는 마음도 가졌는데, 와서 세팅을 다 해놨어요. 그래서 왔던 하객분들은 이렇게 다 사진이랑 텍스트를 남겨주셨더라고요. 그런 얘기 많이 하더라고요. 아, 역시 이렇게 하니까 너무 재밌었다, 이런 것도 있어서 너무 좋았다 해서, 결혼식에서 정말 많은 추가 비용에서 이거 가장 추천해요. 왜냐면 웨딩홀에서도 뭐 케이크 커팅 이런 거 추가하면 보통 그래도 한 30만원에서 50만원 됐거든요. 근데 이런 포토박스는 50만원 정도 되는데 마음껏 사진 찍을 수 있고, 그 신부하고 신랑 위에서도 이런 앨범이 오거든요. 저는 정말로 포토박스를 진행하는 거 추천하고, 근데 그것만 아니라 정말 담다 포토박스를 추천합니다. 왜냐면 문제가 생겼을 때 그걸 어떻게 해결하는지, 그게 정말 좋은 커스텀 서비스거든요. 저처럼 실수하지 말고 정말 시간을 보내면서 잘 확인하는 게 아주 중요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로 말로만 아니라 최선을 다하고 왔던 그 자체가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네, 같았어요. Muistatteko kun meillä oli siellä? Siellä häissä oli se, missä pystyi ottaa ne omat kuvat. Joo. Niin sieltä yrityksestä ne lähti tämmöisen kanssa mukana. Se Vapulle ja Heikille antaa. Oi, miten ihana. Joo. Siis voi, miten kaunis. Siis onpa ihana. Mäkin halutaan tänne. Tekin halutaan tämmöisen. Niin. <웃음> 그래서 결혼식을 정말 행복하게 죽게 끝날 수 있었는데, 여기 탐따 포토박스에서 또 좋은 소식을 저한테 알려줬어요. 이 핀란드 언니 채널을 보신다면 지금 탐따 포토박스에서 행사를 진행하고 있거든요. 행사에서 90분 동안 포토박스를 대여하는 곳을 36만원에 해드리고 있어요. 이게 원래 50만원 정도 가치가 되는 건데 지금 행사로 36만원에 해주고 있고, 이것도 부가세 보함 들어가는 가격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주변에서 뭐 행사하는 사람이 있거나 선물로 이런 좀 추억을 해주고 싶다면 정말 탐따 포토박스를 한번 체크하세요. 지금 이 탐따 포토박스는 아니라 핀란드 언니 그 웨딩
비디오 도대체 언제 올리냐 라고 생각하시는 사람도 있고 가끔 댓글에 물어보는 사람들도 있는데 정말 정말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예식 때는 저희가 직접 찍었던 것도 있는데 그것만 아니라 아예 그 사진 작가가 들어와서 다 찍어주셨거든요. 저는 그 파일을 기다리고 있는데 이거 보통 이제 결혼식 끝나고 한 몇 달 후에 보내주시거든요. 그래서 또 최대한 빨리 받고 뭐 바로 편집해서 올릴 예정인데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그리고 비디오 끝까지 봐줘서 감사하고 역시 핀란드 언니는 그 시간을 조금 더 잘 봤었어야 된다 혼내고 싶으면 댓글 남겨주시고 네 다음 비디오에서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이모임.